콜라님들 안녕하세요, 웅입니다. 오늘은 제가 경기도 남양주에 왔는데 되게 저렴하고 사장님께서 직접 햄버거랑 토스트 그리고 핫바까지 만드신다고 하셔서 오늘 가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저 주문해도 될까요? 네, 천천히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내가 왜 그냥 말장도 좋지만 생각도 세상이 달라졌어. 투명해졌다. 투명? 궁금한 걸 계산인지 말아. 궁금한 거 많다. 어떤 음식 한번 먹어볼까? 사장님 저 주문 해도 될까요? 찐델리 하나랑요, 치즈 하나, 하와이언 하나요. 우와, 직접, 아 패티를 사장님이 직접 만드시는 거구나. 그 청소 돼지고기나 국산 생고기 넣고. 네. 소고기는 수입 해주사. 네, 맞아요. 사장님 잘 먹겠습니다. 치즈부터. 고기 엄청 부드럽다. 와. 치즈는 2,500원이요. 맛있다. 와, 여러분들 이 패티가 무슨 양상추보다 부드러운데? 패티도 직접 사장님이 만드셔서 구워주시더라고요. 바로 즉석으로. 이번에 기본. 와, 진짜 이것 봐요. 기본이 2,000원이야. 와. 소스도 대박이다. 기본 그 마요네즈랑 불고기 소스 있죠? 그렇게. 콜라도 맛있게요. 콜라도 콜라지만 또 이런 거에 또 우유랑 같이 먹으면 맛있지. 이번에는 하와이안. 와, 저는 진짜 피자 먹을 때도 하와이안 진짜 많이 먹거든요. 통 파인애플인데? 근데 여러분들 고기 부드러운 거랑 이 파인애플에서 나오는 그 과일즙 때문에 입안에 수분이 꽉 차는데 그 부드러움과 진짜 고기랑 파인애플 잘 어울리는 거 알죠? 파인애플 조금 구워가지고. 이것도 2,500원이에요. 대박. 사장님, 저 기본 델리버거 하나랑요, 야채 토스트 하나랑 치즈 베이컨 햄버거 하나 주세요. 패티 진짜 부드럽다. 원래 햄버거 많이 먹으면 패티 때문에 물리거든요, 사실. 고기가 점점 퍽퍽해지고. 근데 여기 진짜 부드럽다. 여기 약간 분위기가 저 옛날에 학교 앞 토스트집 그런 분위기야. 토스트. 엄청 커. 델리버거 하나 더. 야채 엄청 많이 넣었어. 아까 꿈에서 그냥 내가 유행을 따서 내 추억을 만든 거지.
사장님 패티가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집에서 가져와도 똑같아요. 참기름도 직접 따서 하고. 자, 그럼 몇 시에 오픈하세요? 오늘 새벽 7시 근무인데 11시가 녹음 당사. 아, 그럼 지금도 밤 늦게까지 하세요? 어제 2시 반까지 했어요. 손님 많더라고요. 와, 새벽 2시 반이요? 응. 손 닦고 온 사람 나 대단한데. 하다 보니까 2시 반이니까. 어제 한 시 못 했는데. 분위기가 좀 날잖아, 어제. 이게 치즈 베이컨. 와, 베이컨 봐요. 어, 이건 좀 매콤해요. 엄청 매운 건 아니고 니글니글한 거 잡아주는 매콤한 정도? 베이컨 약간 그런 맛이 있어요. 아니요, 소스를 떠나서 그냥 안에 석재료 자체가 부드럽네. 그 소스도 다 뿌리잖아. 하나 더 넣고 향을 뿌려. 양파는 여기서 제일 많이 팔리는 햄버거는 뭐예요? 골곤졸라. 요즘에는 내가 치즈베이컨 줄여. 이번엔 토스트. 그니까 토스트 진짜 싫어하죠. 안에 꽉 찬 것 봐요. 이거. 봐봐. 사장님, 저 해시 브라운 버거 하나랑요. 그냥 델리 버거 하나 주세요. 소스 조금만 뿌려주세요. 네. 더 아, 그러면은 그냥 치즈랑 해시 브라운 버거 주세요. 이거 먹고 토스트 두 개 먹어야지. 이게 치즈. 어, 네, 치즈로 했어요. 해시 브라운. 어, 뜨거워, 뜨거워. 와, 이것도 여러분들 진짜. 와, 해시 브라운 하나 들어가요. 대박. 와. 아우, 역시 감자 진짜. 그 해시 브라운이 바삭한데 쫀득쫀득한 거 알죠? 감자 이거 전분 때문에. 어버이날에는 무조건 손편지 썼는데. 어? 콜라 있어요 여기. 안 보였구나. 네. 맛있어요. 치즈. 아유, 좀 통통한 바람이. 솔직히 치즈는 느끼해지려고 먹는 거지. 사장님, 저 하와이언이랑 네. 불고기 치즈 토스트 주세요. 야,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이야기해.
이게 불고기 치즈. 와, 통통한 것 봐요. 우와! 뜨거, 뜨거, 뜨거! 제가 이제 햄버거 먹어봤지만, 근데 오늘 저의 픽은 하와이안. 이 조합, 마요네즈와 이 소스의 조합. 나 이거 아홉 개째 아닌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엄청 촉촉해요. 퍽퍽하지가 않아. 목 메이지가 않아. 콜라 한 지금 한 벌써 적어도 세 개는 넘게 마셨을 텐데. 이거는 불고기 치즈. 토스트는 안에 속재료도 속재료지만 솔직히 이 빵이 진짜 대박이지. 와, 넘친다. 마지막 남은 양배추와 불고기까지. 와, 네, 오늘 이렇게 해서 경기도 남양주에 와서 제 입맛과 잘 맞는 햄버거 토스트 너무 맛있게 먹었고요. 여기 콜라님들도 한 번쯤 오셔서 저렴하고 배부른 햄버거 토스트 그리고 핫바랑 다양한 것도 있으니까 많이들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맛있는 먹방을 봐요. 안녕. 사장님, 저 떡이랑 치즈 핫바 포장 좀 해주세요. 아유, 괜찮아 괜찮아. 사장님 많이 먹었어요, 많이 먹었어요. 아, 사장님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 차에서 먹어. 아, 나가면 더워요. 나 칠게. 아, 사장님 그럼 저 가볼게요. 와요, 이따 따라가서 우리가 와요.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또 올게. 고마워요. 네.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너무 잘 먹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네.